꿀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토트넘 대 브라이튼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더빙에는 히트가 함께 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수년 경기였던 브라이튼과 토트넘의 맞대결 오늘 펼쳐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브라이튼의 홈 경기장인 아멕스 스타디움에서 양 팀의 맞대결이 펼쳐집니다. 오늘 경기는 케빈 프렌드 주심이 관전하겠고요. 8위 토트넘 대 13위 브라이튼의 맞대결. 경기 수가 다른 팀에 비해 적긴 하지만 어느새 8위까지 떨어진 토트넘. 아스날이 점점 치고 들어오면서 순위가 많이 올라왔고요. 토트넘은 또 챔피언스리그 직행을 위해서 많은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브라이튼과의 경기가 승점 3점이 절실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경기 나서는 브라이튼의 선발 라인업 살펴드리겠습니다. 로버트 산체스 골키퍼, 타리크 램프티, 조엘 펠트만, 마크 쿠쿠렐라, 셰인 더피, 루이스 던클, 야쿠프 모데로, 이브 비스마, 알리시스 맥 알리스터, 데니 웰벡, 레안드루 트로사르 선수가 그레이엄 포터 감독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네, 웹스터와 날라나가 부상으로 빠진 브라이튼, 오늘 홈에서 5연패 탈출이 가능할지. 이에 맞서는 토트넘의 선발 라인업, 위고로리스 골키퍼, 맷 두어티, 크리스티안 로메로, 에릭 다이어, 벤 데이비스, 세리오 레길론,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 로드리고 벤탕크루, 클룹세스키, 해리 케인, 손흥민 선수가 선발로 나서겠습니다. 지난 두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 도어티 선수 계속해서 선발로 출전을 했고요. 여전히 세세뇽, 스킵, 탕강과 선수는 부상으로 아웃했습니다. 네, 위고로리스 골키퍼가 또 주장으로서 선수들에게 파이팅을 독려했고요. 오늘 펼쳐지는 양 팀의 맞대결 지금부터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심 일수가 함께 양 팀의 전반전 시작했습니다. 보시는 화면 왼쪽이 브라이튼, 오른쪽이 토트넘입니다. 전반 10분 브라이튼의 공격. 루리스의 클리어링 좀 미숙했는데요. 이어지는 슈팅 과정에서 볼을 뺏어내면서 역습으로 이어갈 채비를 마치는 토트넘. 호이비를 안쪽으로 벤탕크루에게, 벤탕크루가 왼쪽으로 길게 바라봤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스피드를 내면서 따라가고 있고요. 볼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골킥으로 이어갑니다. 5연패 탈출이 시급한 그냥 포터 감독. 해리케인이 잡으면서 클룹세스키 선수에게. 클룹세스키, 해리케인, 호이비에르가 끊어냈고요. 호이비에르, 벤탕크루에게 연결. 손흥민, 해리케인, 손흥민! 하지만 슈팅으로 이어가지 못하면서 산체스 골키퍼 품에 안겼습니다. 이번엔 브라이튼의 공격. 안쪽으로 웰백, 이쪽으로 연결. 하지만 수비 맞고, 역대 주심의 S3를 올렸습니다. 주심의 PK 선언. 레길론 선수 손에 맞았다는 주심의 판정. 키커는 트로사르 선수입니다. 드로사르 대 유그로리스, 슛! 들어갔습니다! 1대1 앞서가는 브라이트! 선취골의 주인공은 트로사르 선수입니다! 네, 5연패 탈출에 강한 또 의지가 있었던 브라이팅이 결국 PK 상황을 만들어냈고, 트로사르 선수가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1대1 앞서가는 브라이트! 골키퍼 방향을 보면서 왼쪽으로 침착하게 마무리했던 트로사르 선수의 골로 1대0 앞서가는 브라이트. 아쉬워하는 콘테 감독입니다. 네, 전반 27분에 실점을 한 토트넘 역습을 이어가려고 하는데요. 벤타쿠르, 해리케인, 박스 안쪽에서 돌아서면서 손흥민에게 연결. 손흥민! 하지만 슈팅으로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끊어내는 브라이트. 전반전 정규 시간에 종료가 됐고요. 추가 시간은 약 1분이 주어졌습니다. 오른쪽 웰백, 끊어내는 벤 데이비스. 이때 주심의 휘슬이 울렸습니다. 피파 21을 미리 보는 토트넘 경기, 오늘은 16라운드 수년 경기, 브라이튼 대 토트넘의 맞대결. 전반전 트로사르 선수의 골로 1대0으로 브라이튼이 앞선 채 마치게 됐습니다. 답답한 경기력을 보여줬던 토트넘의 해리케인 선수,
골을 기록하지 못하고 또 중원에서 좀 브라이튼 수비수들의 강한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던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네, 양팀의 경기 후반전 시작했습니다. 양팀 지정을 바꿔서 후반전 시작을 했고요. 후반전 시작과 동시에 클럽세스키 선수가 나가고 루카스 모라 선수가 투입되면서 교체카드를 빠르게 가져가는 콘테 감독. 어우! 드루사르의 슈팅을 막아냈던 위그로리 선수의 선방이었습니다. 브라이튼도 첫 번째 교체카드를 가져갑니다. 야쿠프 모데로 선수가 나가고 파스칼 그로스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70분이 넘어선 오늘의 경기. 오른쪽에서 모우라 뒤쪽으로. 모우라가 손흥민에게 연결. 앞에 수비가 막고 있고요. 손흥민. 등 돌아서면서 후이비엘에게 안쪽에 벤타쿠르. 벤타쿠르의 슈팅. 수비 막고 울절됐습니다. 벤타쿠르 선수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가져가면서 골을 노렸지만, 옵사이드 판정이었군요. 후반전에도 좀 이렇다 할 공격력을 못 만들고 있는 브라이튼. 네, 72분에 웰벡 선수가 나오고 닐 무페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종료시간은 약 5분이 남지 않은 오늘의 경기. 루카스 모라 오른쪽에서 직선적인 움직임으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개인기를 부려봤지만 수비가 막아냈고요. 다시 모우라 선수의 몸에 맞고 굴절되면서 네, 이번에 뒤쪽으로 연결. 키퍼가 나오면서 앞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추가 시간 약 2분이 주어졌고요. 추가 시간 약 30초 정도 남지 않은 상황. 이번엔 뒤쪽으로 매트워티. 데이트 주심에 휘슬을 울렸습니다. 2021-2022 프리미어리그 16라운드 수년 경기 브라이튼 대 토트넘의 맞대결. 브라이튼의 트로사드 선수의 골로 1-0으로 오늘 승점은 브라이튼이 가져갑니다. 네, 우연패 탈출에 성공한 브라이튼. 계속해서 연패를 겪고 있는 토트넘. 과연 실제 경기에선 어떤 경기 결과가 펼쳐질지 이상 더빙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